네, 여러분, 이 레슨을 많이 들어보시면 거의 뭐 왼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레슨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레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우리가 골프를 칠때 타겟이 왼쪽이다 보니 어드레스를 하고 왼쪽 어깨를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또이 왼쪽을 넣고 나서 왼쪽 힙을 얼만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이 오른쪽에서 도와주고 있는 내 몸들은 신경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골프를 칠 때는 양쪽을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손팔, 그리고 어깨, 골반, 다리, 발. 이 네. 딱 반을 나눠서 오른쪽 부분만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작은 스윙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스윙을 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또 백스윙도 다운스윙도 조금 쉽게 공을 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선은 레슨이 들어갈 때딱두 가지로 파트를 나눌게요. 상체와 하체로 나눌 거예요. 우선은 상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백스윙 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백스윙 탑을 이렇게 하면 지금 힘도 굉장히 많이 잘 내려가 있고 또 쉽게 백스윙을 든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면요. 힘이 올라가거나 경직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이 팔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팔을요. 내이 오른쪽 팔이죠. 내 왼쪽 팔을 얼만큼 밀어 넣을지가 아니고 오른쪽 팔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백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또 백스윙 탑에서 이 오른손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받쳐주는 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딱한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는데요. 내 오른쪽 팔뚝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오른쪽 팔뚝이요. 이 왼쪽으로 어떻게 밀어줄까가 아니고 오른쪽 팔뚝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맨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은 받쳐주는 느낌이 잘 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오류가 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받쳐주는 느낌이 나지 않죠. 이렇게요. 그러면 클럽을 들고 했을 때 받쳐주는 느낌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코킹도 안 됐고 힘도 올라갔고 굉장히 동작이 뻣뻣해 보이죠. 뭔가 회전을 해서 힘을 모아놨다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뚝을 잘 사용을 하려면요. 이 팔을 어드레스 자세에서 툭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팔뚝을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서서 한번 돌려보세요. 툭 떨어진 상태에서 팔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아니고 이 팔뚝이 회전되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렇죠. 네, 다 잘하시네요. 이 팔뚝을 돌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팔뚝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이 테이크어웨이가 가는 구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팔뚝을 앞서처럼 돌려줄 거예요. 학습을 한 대로 테이크어웨이가 시작하고 오른쪽 팔뚝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면 좀더 쉽게 힘이 내려가고 받쳐진 느낌이 확실히 나죠. 네, 팔뚝을요. 손을 돌리는 게 아니고 팔뚝을 돌려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했을 때 팔을 떨어뜨리고 충분히 돌리는 거를 천천히 몇 번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학습을 해놓고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고 하셔야 돼요. 그게 동작을 천천히 보여드리면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고 나서 오른쪽 팔뚝을 돌려서 받쳐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드레스 부분에서 팔뚝을 돌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드레스 부분에서부터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클럽이 많이 열리고 처지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팔뚝을 어드레스 부분에서 돌렸다고 해서 팔뚝을 처음부터 돌리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까지 하고 상체 회전을 해서 테이크어웨이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팔뚝을 돌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앞서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면
올바르게 팔뚝을 돌릴 수가 팔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오른팔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팔뚝을 잘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경직돼 있던 내 오른쪽 어깨가요, 이렇게 쓱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팔뚝을 잘 돌려놓으면 오른쪽 어깨가 위로 경직돼서 상승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돌리니까 오른쪽 어깨도 힘이 아래로 쭉 내려가 있고 오픈도 훨씬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백스윙을 쭉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잘 되네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받쳐진 느낌이 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힘도 빠지고 견고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팔뚝을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고 나서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고 팔뚝 돌리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만들고 공을 쳐보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뚝을 사용을 해서 백스윙 탑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선수들이 하는 쭉 뻗어주는 팔로우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오, 네,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동작은 백스윙 했을 때 내가 잘 받쳐놓고 잘 돌려놨으면 다운스윙에도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맨손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 지나고 돌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팔뚝을 덮어주고 돌리고 덮어주고 굉장히 쉽게 되죠. 맨몸으로 먼저 해보시고 동작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돌리고 덮어주고 돌리고 덮고 이렇게 돌리고 덮고를 계속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방금 한 동작을 넣어서 돌리고 덮고 그러면 쉽게 팔로우스루를 보낼 수가 있죠. 이게 절대로 이 팔뚝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팔뚝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온몸을 사용해서 이 팔로우를 보내거나 백스윙을 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경직된 동작이 나와요. 경직이 된 동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힘을 어떻게 빼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돌고 돌리고 덮고 이렇게 팔뚝을 사용만 잘 해줘도 클럽이 훨씬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체 동작에서요. 이 돌리고 덮고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뭔가요? 앞서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자, 돌리고 덮고를 하는데 오른쪽 어깨는요. 돌리고 했을 때 뒤로 빠져준 상태에서 잘 받쳐지고 빠져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덮고를 할 때 최대한 안 따라오려고 기다려야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팔로우스루까지 따라올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어깨가 먼저 선행을 한다면 이렇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돌리고 덮고 할 때 오른쪽 어깨는 최대한 기다려주고 안 온다고 생각을 해야 스탠스 중간까지 오른쪽 어깨가 와 있죠. 절대로 이렇게 먼저 선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클럽 헤드 빠지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팔로우 스루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체는 테이크어웨이가 지나고 난 뒤에 돌리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기다린 다음에 덮어주고 이 동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백스윙 할 때 힘도 내려가고 팔로우스루도 쭉쭉 뻗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상체 부분을 다 저희가 만들어 봤죠. 네. 그러면 네. 이제 하체로 내려가 볼 건데요. 네. 이 하체도 백스윙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 이 골반을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방금 이렇게 회전을 하면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회전을 할 때 이 하체에 있는 골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제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하체가 많이 돌았죠. 네. 그죠? 위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하체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여기 상체 동작을 잘 만들어놔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돌지 못했죠. 제대로 사용이 된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스웨이도 되고 다운스윙할 때또 스핀아웃이 되거나 또 체중 이동이 되지 못하고 뭐 슬라이스 훅다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백스윙할 때내 골반 동작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는 이 골반이 내가 셋업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골반이 이렇게 빠져줬을 때요. 돌렸는데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우리가 숙여놨기 때문에 숙여놓은 방향과 각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숙여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골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그런데 자, 여기서 골반을 회전을 잘못하게 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내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때 이렇게 그냥 밀리기만 해요. 뒤로 빠졌어요. 네, 이렇게 밀리기만 하고 위로 올라가거나 회전을 하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죠. 그래서 숙여놓은 각도를 생각하고 숙여놓은 각도와 방향을 생각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업이 되면서 골반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리고 백스윙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회전을 올바르게 하고 백스윙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했을 때 네,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백스윙을 할 때, 회전을 할 때.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골반, 오른쪽 골반이 올라갔어요.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오류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왼쪽으로 회전을 잘 만들어 놓고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지 못해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반대로 올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왜 이런 동작이 나오냐면 이 공적으로 힘을 내려고 동작을 많이 하세요. 아, 뭔가 그렇게 돌아가면은 엎어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많이 엎어치죠.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골반이 잘 됐음에도 내가 다운스윙할 때 힘을 주려고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엎어칠 것 엎어치게 되는 같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엎어칠 수도 있고 캐스팅도 나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체중도 잘안갈 수도 있는데요. 이 백스윙을 이렇게 잘 올려놨으면 올리고 다운스윙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올라간 만큼 내리고. 그죠? 백스윙 하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네. 맨손으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골반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한번 올려보세요. 네. 네. 딱 올려놓고 백스윙 갈때 올리고 올리고 다운스윙 갈때 내리고. 내리고 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네. 잘 되시네요. 근데 올리고 만약에 내가 내리고 스윙을 보거나 내가 동작을 좀 올라가는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오는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다면 올리고 내릴 때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꾹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내려주는 느낌이 나게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골반을 어드렸을 때 숙여놓은 방향과 각도대로 올바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백스윙 갈때 올리고 다운 갈때 내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네. 골반은 올리고 내리고 따라해보는 중이라고 네. 댓글 올려주셨네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편하게 하시면 훨씬 더 스윙의 파워도 생기고 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많이 해보시고 난 뒤에 이 동작을 해서 공을 다시 쳐보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동작만 해도 스피드가 훨씬 더 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하실 때이 골반을 오른쪽에 있는 골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면 스윙을 훨씬 더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이 공을 치는 거 보면 굉장히 파워가 엄청나게 스윙에 붙어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리 힘을 내도 스피드가 붙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요, 이 오른다리와 내 발에 있어요. 백스윙을 잘 해놓고 다운스윙도 잘 들어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른 다리와 오른 발이 떨어진다면, 네,
열심히 배치기인가요? 네, 배치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동작들로 캐스팅이나 다른 동작들이 나와서 공도 멀리 안 가고 계속 영차영차 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선수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팔로우스루가 다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붙여놓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보내고 난 뒤에 따라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왼쪽으로 세게 치고 멀리 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리가 되게 급격하게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와 이 오른발은요, 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같이 지면을 딛어주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딱 딛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다리를 한번 떼고 쳐볼게요, 제가. 떼고? 네, 다리를 이렇게 떼면서 한번 쳐볼게요, 오른 다리를. 네. 오른 다리를 떼면서, 이렇게 떼면서 치면 스윙이 되게 헐렁헐렁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 오른 다리를 딱 붙여놓고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 다리를 붙여놓기만 해도,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도 스윙의 스피드가 그리고 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이 다리를 차거나 힘을 공쪽으로 내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스윙에 들어갈 때는 이 오른 다리를 지면을 꾹꾹 이렇게 딛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딛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오른발을 한번 봐주세요. 이 오른발이 앞서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면 앞꿈치 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가게 되죠. 네. 여기서 백스윙 하고 난 뒤에 딛어주면서 이 오른발을요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굴리고 따라가고 우와. 굴리고 따라가고 약간 네. 원을 그리네요. 반원 네, 맞아요. 정도를. 네, 이 오른발로 원을 그리고 따라가고 굴리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딛고 굴리고예요. 딛고 굴리고 딛고 굴리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너무 힘이 없어지니까요. 같이 딛어놓고 굴리고 딛어놓고 굴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을 쳐보면 딛어놓고 굴리면 이렇게 발과 다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고 힘도 훨씬 더 많이 붙어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이 오른쪽은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내 몸들이요 왼쪽으로 잘 보내줄 수 있게 함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골프를 하실 때는 이 양쪽을 같이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야지만 스윙 스피드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훨씬 더 높아지실 거니까요. 여러분 연습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대로 손과 팔, 어깨, 골반, 다리, 발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동작 연습하시면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